NC를 한마디로 챔피언. 당연히 V2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당연히 V2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민님께 항상 죄송하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항상 죄송하고 네 그렇지만 제가 마산에서는 마산 격리하겠습니다. 한번 놀러 오세요. 저도 모르는. 아 응원에 미친 놈인가? 아 똑똑하네요. 아. 되게 근데 좋은 뜻 아니에요? 네 굉장히 좋은 뜻이죠. 하나 더 생기면 우승 청부사. 오. 우승을 많이 하는 응원단장들이 있어요. 우승을 못 해본 사람도 있고. 그래서 우승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. 제가 가는 구단은 다 우승했습니다. 그래서. 부럽다. 그러니까 NC 우승은 자기 때문이다. 아니죠.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왔을 때 이제 NC가 우승을 했으니까.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계속 쭉쭉쭉쭉 가면 우승 청부사를 이제 제 걸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열정이 좀 많이 넘치십니다. 그만큼 NC를 좋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는 앞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면 저희가 응원하기 좋죠. 옛날 1화는 들으셨죠? 뭐 많이 들었죠. 예. 롯데 왔을 때 뭐 같이 파이팅 있게 뭐 여기 뭐 문도 그 절단기로 끊고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네. 저는 사랑합니다. 네. 굉장히 좋습니다. 같은 편이라서. 아, 기억에 남는 관중이 있어요. 군인분 중에 제가 쌀을 이렇게 갖다 드린 군인분이 계세요. 댄스 타임에 춤을 너무 잘 추신 거예요, 군인분이. 그게 되게 옛날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 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분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지열이도 분이 선물 전해주셨는데 야구엔 이미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오늘 밤 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. 잘 살고 계시죠? 사랑합니다.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아무나 와도 이제 신나게 즐기고 하시는데 저희가 뭐 좀 많이 지고 있을 때 성적이 안 좋을 때 이때 이제 와서 응원해 주는 팬들은 조금 더 감사하죠 그런 분들. 근데 계속 뛰고 있으면은 사실 그때는 배고픈 걸 모르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계속 야식을 시켜 먹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많은 분들이 치어리더는 살이 안 찌지 않냐 빠지지 않냐 하는데 야식 때문에 더 많이 쪄요. 이게 규칙적으로 밥을 먹지를 못하고 먹을 때 빨리 먹고 빨리 하고 끝나고 나서 먹고 피곤하니까 씻고 바로 자고 이러니까 안 먹으면 이제 못 버팁니다 저희가. 어떻게 보면 살려고 진짜. 아 저는 삼겹살 냄새 정말 그때 한창 이제 막 치치 막 이렇게 굽고 저 멀리서 삼겹살 냄새가 이렇게 오면은 오늘 저녁 삼겹살이다 약간. 그리고 엄청 추운 날 그런 어묵 국물을 드신다든지 이럴 때 약간 아 진짜 시즌인데요. 저는 창원에서 주니어 랠리 다이너스 아카데미로 이제 아이들 치어리딩이랑 방송 댄스 이런 거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만 19세 이하로 해가지고 어린이 치어리딩을 가르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요새는 좀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와서 오히려 아이들 좀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겨울 시즌에도 겨울 스포츠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배구단 응원 단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저는 되게 내성적입니다. 네? 되게 내성적입니다. 네.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거나 이런 걸 못하는 성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응원단장 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놀랐었죠. 사람이랑 얘기도 잘 못하는 게 무슨 응원단장을 하냐.
원래는 제가 이제 마스코트, 구단 마스코트 일을 하면서 마스코트들도 이제 사람들의 막 환호 듣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. 와, 근데 원단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우와,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?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저는 응원단장이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진짜 갑자기. 원래는 대기업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활발해 보이잖아요. 형들은 다 활발합니다. 동생들도 다 활발하고 정상인 애들이 잘 없다워. 제가 보고 있어도 정상은 잘 없습니다.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비방용 응원석이라고 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니 꼭 이렇게 뛰어나든가 저하고 저도 되게 놀라시겠지만 저도 되게 내성적이고 제가 MBTI 하면 저 I 나오거든요. E 아니고 I가 나와요. 네. 저 INFP요. 학교 다닐 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. 이건 잘못된 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잘못... 제가 먼저 말을 잘못 안 걸어가지고 아 그래도 응원석에서는 뭐 아, 밝게 네.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죠.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그거 그냥 이쁨 받는 거잖아. 그냥 하면 되지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뒤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무대에 올라가기까지가 과정이 되게 길어요, 생각보다. 내가 끝까지, 이 시즌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저는 이제 플러스를 하자면 쫄끼가 조금 있으면. 그쵸, 그쵸.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정신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어야지 무대를 설 수 있지 않나. 이제 저희가 뭐 경기가 졌을 때 이래 집에 가면 좀 이래 현타가 시기 오거든요. 근데 일단 이 일을 한다는 자체로 좀 만족하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직업, 내가 좋아하는 일 좀 내려가려 그러면 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한다. 부럽지? 혼자 으쌰으쌰합니다. 프로니까 어쩔 수 없죠.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그 팬분들과의 또 다른 약속이고 만약에 프로의식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. 맞아요. 굉장히 힘들거든요. 네. 땡볕에 3시간 동안 네. 머리끝부터 이렇게 막 젖을 때도 있고 막. 후두두두두두. 아 같이 앞에서 저 응원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하루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. 이렇게 말해 주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말해 주실 때 되게 피로가 싹 녹는. 올해 목표는 V2입니다. V2. 가 통합 우승. 빨리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팬분들과 많이 육성원 이제 육성원 느낌이 이제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이제 한 번씩 영상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집에서 그리고 올해는 꼭 창원 NC파크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즐겁게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.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재밌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언제나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경기는 한 25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? 아,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, 나를. 왜 부끄러워해요? 아,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, 여러분.